네, 악기에 대한 모든 정보로 꽉 차 있는 버즈비 TV의 기어 타임스. 오늘은 게스트 분을 모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머스탱 셀리의 은주 씨 나오셨고요. 저희 예전에 같이 리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저기 메리제인에서 활동을 하실 때 네. 같이 제가 리뷰를 몇 개 해봤었는데 이제 메리제인은 왜 또 그만두셨어요? 네, 이건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괜한 질문을 한 것 같군요. 네, 머스탱 셀리에서 지금 뭐 이제 새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기어 타임즈도 앞으로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은주 씨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콜트 어쿠스 기타 제이드 2F입니다. 제이드 EQ가 장착된 모델이고요. 여성분들에게 아주 열렬한 지지와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 모델을 선물용으로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EQ가 전 장착되지 않은 모델을 샀었는데 이거는 이제 피쉬맨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제이드 1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저렴한 편인데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핑크색 이런 고운 색상은 안 나오고요. 제이드 이제 2부터 이 핑크색이 출시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바디는 보시면은요, 바디는 메이플 백앤사이드, 좀 그 좀 라이트한 느낌을 주죠. 메이플 백앤사이드에 솔리드 스프루스 상판 사용하고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의 모던 V쉐입입니다. 그리고 프렛보드는 로즈우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딱히 뭐 이렇게 뭐 화려하거나 뭐 이런 바인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깔끔한 외관에 컷어웨이하고 그리고 색상으로 승부를 하고 있죠. 이게 웬만한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핑크색들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쌈마이 같은 핑크색이 좀 많죠. 촌스럽고. 그런데 이 제이드2의 핑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가격대의 핑크색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핑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하늘색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색상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내추럴 색상도 이게 새틴 약간 피니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광이 번쩍번쩍 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시맨 픽업이 장착되어 있고요. 소니코 픽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튜너 기능하고 원볼륨 3톤 그래서 3톤이 3밴드 이퀄라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픽업도 보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화려한 기능 없이 딱 이렇게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만 필요한 기능들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L 시스템 LSYS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은 다 살펴보셨고요. 한번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피크 스트로크 사운드에 지금 이게 이제 EQ 장착된 모델이니까 일단은 지금 볼륨 올리고 계시죠? 앰프 사운드 나오고 있죠? 앰프는 안 켰어요. 안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만 네 그럼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바디가 이게 굉장히 얇죠. 얇고 좀 작은 편인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은 조그만 기타를 여성 기타리스트 분이 연주를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풍성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픽업이 장착된 사운드는 픽업으로 연결된 사운드는 은주 씨가 마지막에 후주로 또 멋지게 들려주시고 지금은 통소리 위주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르페지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지금 요 넥이 모든 V쉐이프에서 손이 작은 연주자들도 어느 정도 용이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
제작이 된 모델인데 디자인이 된 그런 내기인데 은지 씨가 직접 쳐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연주감이? 네, 편해요. 연주감 편하신가요? 네. 손이 그렇게 크신 편은 아니죠? 아, 네. 네, 손이 작으신 편인데도 전혀 무리 없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주감이라든가 이렇게 뭐 착용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난하게 네. 네, 여성 기타리스트 분들, 체구가 작으신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컴팩트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덩치가 크지만 내가 뭐 꼭 덩치가 크다고 슈퍼 전보를 쳐야 되냐, 내가 흉하다고 기타까지 흉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네, 연주하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요새는 치다 보니까 5분의 4 사이즈 정도 되는 OM 바디에다가 좀 얇은 바디 이런 것들이 점점 좋더라고요. 이렇게 슈퍼 전보 이렇게 특히 뒤에다 빼같이 돼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매달려서 치는 거 이런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컴팩트한 게 좋죠. 네, 이 제이드2는 색상이 세 가지로 출시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추럴 세틴하고 페일 블루 메탈릭, 그 다음에 페일 핑크 메탈릭, 그렇죠? 창백한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스러운 색상, 요게 가장 이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이 핑크색이 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뭐 굳이 픽업까지 쓸 일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제이드2 EQ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손 피크를 사용하지 않은 손 연주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노바 풍의 부드러운 연주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피킹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풍성한 양감도 쏟아져 나오고 그냥 전천후 무난한 그런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 기타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막 페일 핑크에다가 페일 블루에다가 좀 디자인적으로만 신경 쓴 모델이 아니고요. 그만큼 사운드적인 기본기가 충실히 갖춰져 있는 기타니까 내가 내실을 포기하고 외모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보면은 내실을 완전히 포기하고 외관만 선택하는 기타들이 있죠. 기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펜시 상품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제이드2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기본 퀄리티가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화장을 잘했다라는 느낌 정도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제이드1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이드 시리즈를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외관이 이렇게 기본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관이 덧대지면 그만큼 좋은 시너지가 없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그런 모델 라인이 제이드 시리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은주 씨가 연주를 쭉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 후주를 보고 와서 저희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네, 뭐 앰프 사운드가 이렇게
지금 저희는 요 이렇게 통소리만 모니터를 했고 연주 네. 하실 때는 앰프로만 이제 연주를 하셨죠. 네. 네, 앰프 사운드가 역시 AR 빨이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힘있게 잘 뻗어나오는 느낌이네요. 빈티지한 스타일을 선택을 하셔서 그런지 그런 빈티지한 느낌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저부터 점수와 한 줄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트 어쿠스틱 기타 제이드2F 무대를 같이 쭉 살펴봤는데 보면 가격 대비 성능비가 30만원대 중반인데 이 정도면 가격 대비 성능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픽업이 달려있고요.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콜트에 잘 나와있는 저가형 어쿠스틱 기타 라인이 한 20만원대 초반이라고 치면은 거기에다가 이런 컴팩트한 어떤 외관, 바디 형태와 사운드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5만원 붙이고요. 그 다음에 픽업 값에 한 5만원 붙이고요. 외관에 한 5만원 붙였다. 화장빨에 한 5만원 붙였다. 이러면 35만원. 하나에 5만원씩밖에 안 붙었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네, 가격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EQ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용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냥 앰프 연결하지 않은 날소리도 좋기 때문에 역시나 녹음용으로도 사용하시기가 좋고 무엇보다 예쁜 기타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이드2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50만원대가 넘는 제이드6 모델도 뭐 있기는 한데 가격대도 착하고 워낙 예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성분들 제이드2F 여성분들에게 양보할 때가 아닙니다.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퀄리티가 좋은 기타이기 때문에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의 여성 기타리스트의 전용 기타로 양보하기엔 너무 아까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흉한 남성분들도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35만원 가격대에 맞춰서 해장국 3그릇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씨 한 줄평 하고 은주씨는 병호 선생님 대신이라고 생각하셔서 소주점을 주시면 돼요. 네. 세 잔 반, 뭐 세 잔, 네 잔 이런 식으로 소주점을 주시면 됩니다. 은주 씨 한 줄 평하고 100점 소주점 드릴게요. 제가 그 뭐야 집에 네. 비슷한 가격대 어쿠스틱을 한 개 가지고 있어요. 걔도 좀 작은 바디에 예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걔랑 비교해서 저는 뭐 다른 걸 많이 써보지 않아서. 네. 걔랑 비교해봤을 때는 얘가 훨씬 베이스도 세고 어쿠스틱 좋은 어쿠스틱의 기준은 아무래도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걔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게 일단 너무 예쁘고요. 네, 그렇죠. 역시 예쁘고 뺄 수가 없죠. 네, 제이들 얘기하면 예뻐요. 딱 보고 이렇게 예쁜 기타들 이렇게 네. 막 색깔 핑크색 딱 지어졌고 이런 거를 봤어요. 네. 다른 데서 쳐봤었는데 걔네들은 이제 아무래도 소리가 굉장히 정말 날라다니는 그렇죠. 사운드에 집중한 모델이 네, 그런 게 많은데 네. 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치기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한 줄평은 걔보다 좋다? 네. 정말요? 걔보다 좋다? 네. 굉장히 뭐가 주관적이지만 와닿는 한 줄평이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점수는 얼마 드리겠습니까? 소주? 네 잔? 네 잔. 네. 처음 오셔가지고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저희의 한 줄평과 점수 시스템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걔보다 좋다. 네, 한 줄평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아직 은주 씨하고 같이 리뷰할 기어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ear Times.